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국에서는 12월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이 11월 구인과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CES와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. 현대차의 CES 미디어데이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. 특히나 오늘 굿모닝 세븐에서는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. 많은 증권사에서는 이미 현대차의 CES 미디어데이에 좀 집중 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. 로보틱스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신기술이 일부 공개가 된다면은 주가의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꼭 오늘 밤에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중국에서는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이 지표를 통해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. 앞서서 10월에 온라인 이 쇼핑 거래액이 16조 9천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모바일 쪽에서 1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앱과 관련해서 좀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되는 11월에 온라인 쇼핑 동향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정치적인 이슈도 한 가지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의 각종 위기 상황을 진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신년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